용기장의 깨달음이 왕양명의 철학이 나타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깨달음이 없었으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색한 끝에 깨달음이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37살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37살 그 좌우에 이 사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시기 왕양명이 깨달은 것도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좌절 끝에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뭐냐면 이런 그 산과 중과 하는 그런 그 문턱에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냥 글로 깨달은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제자 왕용계는 깨달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여기는 안 썼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오, 해오와 징오 그리고 철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깨달음 우리가 오를 깨달으려 한다면 해오하고 징오하고 철오가 있다. 이렇게 해오, 징오, 철오. 근데 해오는 뭐냐면 문자상으로서 깨닫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깨닫는 것을 해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개 책을 보고 그렇구나 하는 것 같다가 알게 되는데 그걸 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징오는 뭐냐면 이 수견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같다가 이 징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수련하거나 도교에서 도를 닦는다나 거기에서 문득 깨닫는 거 이거를 징오라고 부릅니다. 근데 철오는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는 것을 철오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에서 깨닫는 거. 그러니까 왕양명의 깨달음은 바로 이 철오 해오와 징오 과정을 다 거쳤지만 사실 이 수견 뭐 다 거치지만 이 일상생활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왕양명이 사상 나견 일 위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마련한다, 갈고 닦는다. 이 갈고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재련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가운데서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도덕적인 자기 신념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사상 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뒤에 또 한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사상 마련이 치양지, 양지를 실현하는 가장 높은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도가는 징오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에 들어가거나 도관에 들어가 가지고 수련을 통해서 도를 깨닫는 것을 한다면 이 유관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깨닫는다고 하는데 그걸 철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왕양명의 제자, 수제자인 왕용계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장에서 깨달음을 할 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철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진 그 삶과 죽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왜냐면 그러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왕양명의 철학은 그냥 해오가 단일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왕양명의 철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은 체험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이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철학을 행위의 철학, 행동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라고 아는 것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 같이 합해서 있는 그러한 철학이 왕양명의 철학이고, 실천 속에서 그 알미라는 것은 양지, 자기 양지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뒤에서 나가지만 지행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용장의 깨달음 이후에 바로 지행합의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장의 깨달음이 굉장히 왕양명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해를 받아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박해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 전에 제가 명나라 왕들의 계보를 쭉 알려드렸죠. 근데 맨 처음 명태조가 그 과거 시험을 갖다가 하면서도 제일 과거 시험에 제일 합격되는 되게 그 가장 뛰어난 그 사람을 재상을 시켰는데 이 재상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재상 제도를 없애버리니까 이 최고의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문서 수발을 하는 사람들이 환관이었는데, 환관이 문서 수발을 하다가 하면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 그런 그 환관들이 나중에 전횡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대에는 상당히 이런 그 환관들이 바로 하는데, 특히 이 왕양명이 살던 무종 시기에는 더 했습니다. 그 무종이라는 왕이 상당히 무능했고, 15살에 왕이 됐는데 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관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종 곁에서 장막을 치고 그냥 놀이만을 갖다가 좋아했기 때문에 무정이 즉위했지만 역시 그 내각은 이거 육부 이러한 데서 유가들은 별로 믿지 않고 벼슬 하는 사람을 별로 믿지 않고 환관들을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재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육부, 재산 없었지만 육부를 통해서 잘 다져야 할 텐데, 육부보다도 한 단계 위에서 전횡을 저지르는 것이 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 정치가 그러니까 명나라 특히 무종 때 심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치 18년에 효자 읽고 태자 주호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무정입니다. 이 무정이 자기가 청해한 환관 유군 등 8명을 등용인데 이 사람을 팔호라고 부릅니다. 이게 팔호라는 것은 호랑이처럼 무섭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히 누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8명인데 그래서 태학사 유범 사천, 호부상으로 한 분들이, 안 되겠다. 이 환관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서, 유군이라든가, 마영성, 그 화로를 이 주선할 것을 청원했고, 영을 후원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밤새 그런 걸 벌써 기밀이 새서, 유분등이 벌써 알아가지고 8호를 소집해가지고 무종한테 얘기했습니다.
폐하는 어째서 우리를 죽이렵니까? 우리는 폐하와 늘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고 폐하가 명령만 내리면 모두 들어주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왕악 등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악 등 폐하에 대해 조금도 공로가 없이 도리어 연합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하나 노릇을 하지 않으며 참으로 죄가 있는 것은 저들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정이 그 밤에 찾아온 그 환관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서 바로 오히려 왕학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똑똑하지 그 어리석은 왕이죠. 그래서 유군에게 오히려 사례감을 관장하도록 합니다. 사례감은 모든 국사를 쥐고 있는 맞는 그러한 그 별수로 사례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군총독 그러니까 군사의 아주 최고 책임자도 임명했고 그래서 유군은 국내 군군 요직을 장악하고 국내와 조정 내외 기타 중요한 노직을 모두 팔호가 맡았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정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덟 명의 환관들이 이 발호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지 않으면 벼슬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돈을 그 줘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장군이 되려도 무슨 그 높은 곳에 올라가도 이 사람들의 뇌물을 얼마큼 매겨야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라가 모두 이 부패로 얼룩져 버렸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나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간에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군이 전권을 그 휘두르기 시작하자 조정은 기강이 무너졌고 그 여기서 이 일단 황건의 의도를 거슬리 모두 아주 엄격하게 그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경의 과도한 대선 등의 목상 상소를 해서 유건 사처를 유기하고 태강 고항을 사탄해보고 유군의 불법 수식으로 상소해서 원로는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고 환관은 임명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상소를 한 대선들 대한 30인이 모조리 다 체포돼서 북경에 잡으러 오기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선은 정장을 맞고 상처가 심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궁정에 데려다가 바지를 벗기고 그러니까 이게 혹은 또 바지를 입은 채 엉덩이를 챙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싱가포르인가 그 벌금 대신 또 매를 때리는 게 있었죠. 그 장형 그 매를 맞은 상당히 그 골기를 치면 한 몇 대만 맞으면 그냥 기절할 정도로 그런데 대선은 장정 20대를 맞고 결국은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의협시 많은 왕향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병부의 말단 관직을 맡고 있던 왕향명은 오히려 이 대선 등은 나라의 근간인데 언론을 탄압을 하면 나라가 다 죽는 겁니다. 이건 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론이라는 것은 이 대강이 바른 말을 해서 나라의 언론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대강입니다. 이게 잘못한 일, 잘하는 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이 뭐냐면 왕이 임금이 무정이 그러니까 황관의 그 주사에 그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소에 말하기를 어떻게 되냐면 신은 제가 군주가 어주면 신하가 충직하다고 들었습니다. 위대한 승인이 성인이 된 까닭은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신이 가까운 곳은 폐하가 남경 보급급사과 중 대선 등이 그때 시사를 올린 것 때문에 부득이 특별히 금의 위교 차관교에게 명칭령을 내려서 북경으로 나와야 되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신은 말한 바 이치에 맞는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회를 해결보니 반드시 꺼리고 피해야 할 것함을 범한 것이 있을 것이니 주상에서 번개치니 치듯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서 올린 것이 합당한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에 비유의 것을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대선 등은 직책은 가난한 자리에 있어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말을 하고 서운하면 저절로 아름답게 받아들여 시행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갖다가 한 건데 그걸 좋으면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 훌륭하지 못하면 서로 허용해서 접어줘서 충성스럽게 곧게 말하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바르게 말하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불같은 명령을 내려 사건을 멀리하고 가둬버렸습니다. 폐하의 마음은 진권의 상처 중을 조금 보여주어 후일 감히 경솔하게 함부로 논의를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그것에 지나지 않고 과연 그것을 노하여 끊어버리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의는 무지하여 의심하고 두려움을 함부로 생기한 것입니다. 신은 그것을 안타까워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대사들 죄지는 것은 나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폐하의 잘못된 거둥을 증가시키게 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누가 감히 이 종사에서 위태하여서 제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누구를 따라 그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폐하를 조금 더 총명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폐하는 앞으로 교지를 거두어들면서 대선 등이 옛날부터 직책을 이바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대공무어의 어짐을 확대하시고 잘못을 보시는데 이 지도자 안 용기를 발휘하십시오. 밝히십시오. 이렇게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 제목은 대선 등을 석방하라고 했고 권관을 제거하라는 말을 사용해서도 유군을 탄핵하는 말을 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유군은 이 상선을 보자 크게 분노했고 성질을 참나하게 위반한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감동해서 왕향명을 정중 40대를 때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나도도 세상을 떠난 마음에 왕향명은 오히려 보리기를 칠 때 거기에 두통 소모선이 있고 그냥 한 20대만도 그냥 껐다 없습니다. 그런데 유군은 왕행을 죽일 심산으로 바지도 벗기고 그 위에다 바로 그냥 정장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대를 맞으니까 엉덩이에서 피가 철철 나고 허벅지가 거기에서 포로게 멍들 뻔한 아니라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40대 맞고 살긴 살았어요. 그래서 20대 맞고서 죽는데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에서 그 왕향명의 얘기를 고사를 들어보면 그 왕향명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몰래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그때가 35살 그러니까 한참 청년 청년은 지냈지 하여튼 35살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도 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향명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정도 원년 12월이었습니다. 12월 그러니까 옥중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간 이간 중에 왕향은 옥중시 14수를 지었습니다. 그 현재 남아 있는 8수인데 이 시를 통해서 그 혹한 추위를 감에서 처참하게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한 세운모 빙설관하회 날씨는 춥고 세월은 저물고 얼음눈이 관하를 빙 돌고 유실망매생 불매지야여. 그러니까 깜깜하면 이 헛개비 같은 게 나타나고 잠옷 그 불매 잠도 이루지 못하는데 잠을 못하니까 이 잠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새벽에 와야겠다 해가지고 밤이 길다는 것을 알겠다. 양풍기 산림목 취약파라는 차가운 바람이 숯불에서 일어나 갑자기 파도같이 흉흉한 것 같다. 아심 양비속 거의 적군분 내 마음 정말 커다란 돌 비속 돌이 아닌데 이렇게 그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 슬픔 기쁨의 움직임인가 도도 안전사 서자 거상종 도도히 흘러가는 눈앞에 지난 것이 서로 뒤어진다. 애공 유가섭 수심 유가형 까까로운 절벽도 건널 수 있고 깊은 물도 헤엄칠 수 있다. 언지 비월 호위 난역춘 어찌 해와들이 아님을 알겠는가 나의 충성을 어지럽혔다. 신곡 자외타 연하 유영 깊은 굴장에는 저절로 굳은 굴 안개는 날로 유유히 길다. 광시제변달 귀야 합경농 평화론 때는 견자가 양다하니 어찌 돌아가 논밭을 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시에서 옥중의 엄동설한 이 내 마음이 돌이 아닌데 어찌 그 기쁨과 슬픔을 슬픔에 움직이는가. 여기서 간당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도도히 흘러가는 눈앞에 이런 서로 이어서 계속 드러나고 이러한 그 평화로울 때 현재가 상당히 영대를 하지만 왕염이 올 때 국가가 치료할 약이 없는 상태라 대화하는 사진이 돌아가서 전원을 이렇게 들어가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당히 왕염이 그 아주 공경을 당한 시를 갖다가 알 수 있고 16수 중에서 8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시번역이 가장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향명은 그 이때 그 용장이라고 하는데 귀주 용장역의 역승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지도를 보면 지도 가져오셨나요? 지도 이 지도를 내방할 때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용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북경에서 용장까지 하려면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귀주성의 용장이 있는데 귀주성의 수문현에 왕향명을 기리는 여러 가지 기념관도 생기고 동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양명학을 어디다 근거지를 삼을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요, 그러니까 왕양이 태어난 데를 그 왕양명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로 삼을까. 그렇지 않으면 왕양이 깨달은 곳, 그게 양명학이 생기 깨달은 곳에다가 양명학의 성지를 삼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귀주에다가 거기다가 왕양명을 기리는 사당도 세우고 기념관도 세우고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학술 행사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북경에서부터 용장 가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립니다. 이게 말을 타고 뭐 가고 가지만 사실 옛날에 뭐 도보로 많이 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3년 걸렸다 이렇게 2년인가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유구는 이 양명을 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왕양명을 죽이려고 자객을 딸려보냈습니다. 자객을. 그럴 때 왕양명이 어떻게 자객을 따돌리는가 하는 그런 얘기는 왕양명의 연보에는 없지만 왕양명 출신 정난목, 그러니까 왕양명이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출생에서부터 끝에까지 위기를 벗어나면서 군사를 갖다가 동원해서 어떻게 도적들을 처벌하는 평정했는가 하는 그런 책을 쓴 것이 명과 충 사이에 소설가처럼 된 사람이 왕양명의 생애를 근거로 해서 책을 쓴 것이 왕양명 출신 정난목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명 대유 왕양명 선생 출신 정난목이라고 하는데 황명 대유, 그러니까 황명은 황제의 명나라의 큰 왕자 왕양명 선생의 출신의 정난목 나를 평정하는 그런 기록이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름 이후에 왕양명은 승과사라고 한 그 주랑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신변의 하인들이 모두 외출해서 아무도 없는 그때 두 명의 아주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차고 북쪽 발음을 내뱉습니다. 북쪽 발음이라는 건 이 왕양명이 어떻게 보면 여여 사람이니까 남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으로 북쪽 사람하고 사실 서로 통하지도 않고 바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나냐면 제가 흥룡강성 북쪽에 그 해륜현이라는 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 할빈 국제회의를 그 하러 갔을 때 할빈에서 조금 더 하면 송화강을 건너서 제가 태어난 해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빈에 보니까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나도 그쪽에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중국말을 하니까 너는 우리 발음이 아니라 아마 산동 발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발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륜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발음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말 하는 것 같지만 경상도 발음, 전라도 발음, 충청도 발음 다 역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발음하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북쪽 사투리, 북쪽 말투를 쓰는 두 건장한 사내가 왕양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승과사에서 조용하게 그 이 귀양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차인데, 이 승과사는 상당히 남쪽에 있었던 그런 절입니다. 왕양명 그래서 그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뭐 가면 돼. 그래서 왕양명은 젊어서부터 이게 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아주 그 초상을 보면 이 볼이 쏙 들어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해 보였습니다. 사실 왕양명은 그 말에서 떨어져서 오더라 배를 다친 그런 그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내가 우리 옆으로 끼고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왕이면 할 수 없이 그 뒤로 그 점 옆에 끼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미 정도 걸었는데 뒤에 두 사람이 그림자 같이 또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불명한 사나이들이 왕양명을 끌고 가면서 보고 그 왕양명을 구해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왕양명은 그대로 따라갔는데 두 사람이 상당히 낮은 걸 갖다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섬의 사나이는 왕양명한테 물었습니다. 관인은 우리를 아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승과사 부근 사람 심옥과 은계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그대는 당세 오늘날에 아주 현재라고 하는데 평생 감히 볼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떤 그 관교가 팔을 끌고 끼고 간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당신한테, 관인한테 불리할까봐 이렇게 따라왔을 뿐이다. 그래서 두 사람 이 말을 듣고 얼굴 색이 갑자기 변해서 심옥과 은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조정의 죄인인데 그들은 어째서 가까이 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심옥과 은계 두 사람이 굳중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정은 이미 그를 유배 보냈는데 무슨 죄를 더하겠는가. 유배 뺏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 사나이는 이 말을 듣고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쉬지 않고 긴장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데 저녁 무렵이 되어서 그들은 강가에 빈집에 들어갔습니다. 두 명의 사나이는 자기들은 내 대내 밀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내는 그 조정에 비밀 탐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옥 은계 두 사람은 귀에 맞은 소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주인 유공의 명령을 받으러 왕궁을 죽이러 왔다. 그들은 간섭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 뒤를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심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궁은 오늘날 큰 형인데 그 칼에서 죽게 하는 것은 비참하지 않은가. 또 시체를 강 입구에 남긴 것은 반드시 지방에 누가 될 것이다. 이 일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밀명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큰 사건이 터지고 오히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사나이 이 말을 듣고 생각이 잠기지. 그래 그 말이 옳다. 그래야 허리춤에 있는 커다란 끈을 양명에게 내던지며 그대는 목매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심옥이 끈 위에서 죽는 것이나 칼 아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 참혹한 일이다. 두 사나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칼을 꺼내 거친 목소리를 말했다. 일이 완수되지 못하면 우리는 명령을 따를 방법이 없다. 역시 주인의 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 은기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화낼 필요가 없다. 왕궁을 야간에 물에 빠져 죽게 하면 이미 시체 때문에 지방에 누를 끼지 않을 것이고 그대들 역시 일을 끝내고 보고하면 그게 묘책이 되지 않겠는가. 두 명의 사내는 아 그렇다 고개를 숙이면서 속삭이고 칼집에 칼을 돌리는 뒤에 심옥의 은계 두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올 것 같다. 그래서 심옥이 제 이야기를
왕궁은 이 밤에 목숨이 다 한다.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니니까. 우리 또 술을 사서 함께 마시자. 그래서 술 한번 취하자. 그래서 술을 마시자 하고 두 명이 응답했어요. 왕영은 방에 가뒀고 왕영은 심옥 은계 두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번거롭지만 나의 집사람에게 가인에게 시신을 수습하기를 당부한다. 심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에 알리려고 하면 반드시 관인이 선수 쓴 필적을 얻어야 하니 이로써 믿음을 허락할 수 있다. 왕영은 내 소매에 백지 한 장인데 붓이 없으니 어떨까? 이게 심옥이 되었습니다. 내가 수집해서 빌려오겠다. 그래서 심옥과 한 명의 사내가 앞에 진주에 가서 술을 사왔고 은기와 다른 한 사내는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심옥은 술을 사와서 들어와가지고 두 사내는 방문을 열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표지방을 들어와 뒤에 들어간 뒤에 신목은 표지박을 차고 가득 채우고 번갈아 왕야면 얼굴을 흘리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야면 그를 위안해서 말했다. 나는 조정에서 죄를 얻었다. 죽는 것 자체가 나의 몫이다. 나는 스스로 슬퍼하지 않는다. 그땐 어째서 나를 위해 슬퍼하는가. 그런 뒤에 술을 한번 마시고 은기는 또 술을 가득 담았다. 왕야면이 술에 입술을 대었다 하면서 흘렸다. 이런 뒤에 은기에게 말했다. 나는 마실 수 없다. 이미 깊은 정이 있으니 원기에게나 돌려주겠다. 나는 아직 그 집안에게 쓴 편지를 써야 하니까. 그래서 실목은 붓을 들어 왕명해 주었어. 왕명은 손에서 백지를 꺼내서 시안서를 써내겠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도를 배워 이루지 못하는데 새하늘은 허비했다. 하늘이 이곳에 오도록 불렀는데 어떻게 허리하는 것인가. 살아서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부끄럽게도 아무것도 못했다. 죽어서 부모를 잊지 못하니 한스럽게 목숨이 남아있네. 스스로 외로운 충정을 입고 해와다리 내려 걸어놓았다. 어찌 유골을 강물의 고기배수에 장사 드릴까. 백년 신에서는 어디서 갚을 것인가. 밤과 낮, 낮과 밤 파도선이라 오자선을 읽는다. 오자선은 그러니까 춘추말기에 협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써서 감히 세상의 돈을 한 몸에 내가 담는다. 살아 형벌을 당해 만벌 속으로 달려간다. 배를 가득 찬 문장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백년신은 홀로 부끄러움이 없다. 졸졸 흘러 바다에 이르는 것은 참 오는 것을 오늘 참으로 보았다.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참으로 보았다. 사랑눈이 도랑을 채우고 낡은 이빨은 단단해. 옛날 이거는 누구의 상품인가. 자원급자님이 기특한 남자를 좋아하네. 그래서 이 두 시가 왕양명의 절명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양명은 이미 물에 들어갔고 심옥, 이제 아까 심옥과 그 단계에 두 사람은 이걸 알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몸에 몸을 던져 자살한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문 두 사람은 시목과 은계 두 사람은 절명사를 두 사내에게 알렸습니다. 두 사내는 문자를 알지 못해 단지 왕임의 유창한 서법, 그러니까 그전에 장인집에서 한 몇 통 편지를 서법을 쓴 아주 유리한 그 서법만 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상당히 천재다. 그래서 이 두 명에서는 왕양명 음식을 실을 읽으며 음성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술잔을 기억해서 마지막에 크게 취입을 했습니다. 두 명의 사내는 강변에서 멀리서 왕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왕명이 들어가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죽는가 보다 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과연 풍동한 소리가 나든지 잠잠해졌습니다. 두 사내를 왕릉에 물에 투신하고 자살한 것이라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뒤에 상가를 보니까 자살은 진국가신이 해서 강병과를 수색했습니다. 이 강병원에서 신발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또 두 건이 무리에 눈물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면서 왕주사 정말 죽었구나. 두 사람은 두 가지 물증을 가지고 발휘고 했는데 이때 신호명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물건은 남겨놓아야 내일 아침 그 사람마다 그걸 보고 왕궁이 물에 빠졌음을 알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진 말이 북경에 일어나서 비로소 증거를 만든 것이다. 두 사람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발을 남겨도 두 곳만 가리겠습니다. 다른 한편 승과사 쪽에서는 하인들을 시켜서 왕명의 자취를 감춘 뒤에 매우 걱정이 돼서 주지 역시 그 종족을 알지 못해서 여러 사람의 휘부를 들고 찾아놨지만 아무 신발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항시에 절강의 향실을 보았던 왕양명의 동생 왕수문에게 알렸습니다. 왕양명은 세 명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런데 다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형제가 아주 돈독하게 지내는지 그 왕수문에게 알렸습니다. 왕수문은 깜짝 놀라고 이때 심호, 은계 두 사람이 왕수문을 찾아와 사정의 본말을 알려주고 왕양이 남긴 두 시의 두 시와 절명사를 그에게 줬습니다. 바꿔봤니 과연 그의 형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꽤 비통했는데 어떤 사람이 강변에서 주워왔던 신발을 관보해봤는데 관보는 이 신발을 왕수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참으로 물속에 투신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가인들도 너무 비통에 맞지 않습니다. 부친 용상공은 이 시체를 찾아냈다 생각해서 왕양명의 투신 감가를 뒤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양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통했고 그러나 왕양명의 서해 제자 마지막 서해만은 매제인 서해만은 왕이 죽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선생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이 양명을 탄생시켜 천고의 절압 끊어진 항문을 일으켜 세웠는데 어찌 이 허무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서해 말이 맞았죠. 그래서 절강의 군수도 왕양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전당 강변에 위경탑을 세우고 왕명의 가인도 모두 상봉을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단 한편 왕양은 그 자살을 사실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어둡고 잘 보이지 않아 두 명의 자객과 심은 두 사람은 심옥과 은계 두 사람은 왕양의 강물에 뛰어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면 강변을 따라 오랫동안 한참 갔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서 머물러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작은 배를 배가 이곳을 지났는데 왕이면 그 배를 따라 나갔고 선원은 그가 신발을 신지 않은 주사에서 집신을 주었고 7일 뒤에 작은 배는 주산도에 도착해서 왕이면 다른 배를 갈아타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겨우 도착한 것이 바로 옥권선 북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보면 또 거기에 나옵니다. 지도 보면 거기에 그 주산도가 있죠. 주산도인데 그리고 복권성 이렇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복권성 북부에 겨우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동인은 유배강이 가면 전당 복신관에 이르러가지고 여러 또 동생들이 영접해서 남병의 은도하고 양병, 이게 병을 양 고치는
그리고 시를 읽게 썼습니다. 조각배가 비바람 맞고 강가에 잠들었다. 형제들은 서로 쳐다보며 꿈인가 생신인가 오락가락했다. 이미 하늘은 죽음의 이별을 보냈는데 어찌하랬을 뜻밖의 살아 돌아왔어. 거친 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알았다. 임금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은 많은 잔병 치레도 마음은 바로 일이 흔들었다. 그대를 데리고 밭 가는 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초가집을 구름산 곁으로 옮기는 것이 좋으리라. 그래서 서해가 그 정식으로 제자의 예를, 왕양의 제자의 예를 통하고 왕양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군 4천 임원의 왕 53명을 안다운 나라로 조당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 방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월 정지사에서 병으로 누워 감회로 시를 썼는데 서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파트로 통진산에 봄은 다시 여름이 되었다. 산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지. 비가 긴 계단에 샘소리가 급한데 밤은 고요하고 소망 사이에 달빛이 기다리네. 책을 들고 어떤 일을 고민이 돌처럼 잠들네. 갓끈 풀고 마음대로 맑은 물결 따라 물결을 흐트린다. 오산 물결은 모두 낡음을 겪는데 어찌 한강끈이 먼 생각을 붙잡을까. 그래서 6월에 승과서 옮겨서 거주한다는 또 감회시가 있습니다. 강은 모두 산 색깔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 비로소 절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쯤 빈 누각에 구름이 살고 있고 6월 깊은 소나무는 아무 더위도 오지 않고 아픈 피는 이게 피가 항상 아팠으니까 바로 대전의 원경으로 생각을 한다. 마음을 씻고 재석을 멀리함을 함께 얻었다. 부춘강은 지책인데 파도 밖에 타고 때에 칭칭 안개의 의지에 조대를 바랍니다. 8월 중순 강에 투신했다고 거지 이탕으로 강으로 남으로 도망가고 부춘강을 따라서 방실에 들어가서 건양을 거쳐서 루이산의 은동에 들어가 굴곡을 보느냐 루이정사를 찾아가 천유관 도서를 방문하고 여기다가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남민 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그 자객을 보내서 묘하게 따돌리는 뭐라면 이런 과정이 있고 그거를 또 시를 읊는 겁니다. 이것은 양명 출신 정한노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자세히 이거를 기록하고 그래서 사실 그 왕양명은 이 무의정사 무의산의 그 맞습니다. 무의산 상당히 그 복권산에서 저 북부 쪽에 있는데 절경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 도산 구궁인데 사실은 무의산의 골짜기가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 산에 막혀서 구부러지고 또 이렇게 하면 저 산에 또 막히고 이렇게 구불구불한 것이 아홉 번이나 이렇게 구불거려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요즘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배로 못 다니고 대나무를 크게 세 개로 엮고 그걸 두 개로 해가지고 사람 한 여섯 명 이렇게 탈 수 있는데 그 배를 이렇게 대나무 위에 이렇게 뗏목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굴곡을 거쳐서 이렇게 육곡에 가면 주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친구가 근사록을 여기서 만들었다 하는 말은 그런 그 글씨가 이렇게 벽에 쓰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무의산의 계곡이 참 아름다운데 이게 이 코로나가 풀리면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내가 무의 그러니까 이 무의산에 왕양이 들어가가지고 그 도사하고 또 만나서 또 얘기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왕양이 용자에서 깨닫기 전에는 이 불교나 도교의
그 불교의 사원 혹은 도가의 전에 절에 가서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많이 이렇게 우리는 그 주장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으로 배척을 했을 뿐이지 그것의 차이점을 들어가지고 포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왕양은 불교나 노장의 생각을 포용을 해가지고 불교는 이적의 그 성악이라는 게 다른 나라의 가르침, 다른 나라를 사람을 다 교화시키는 그런 학문이다. 그리고 그 유교는 중국에서 가르치는 그 학문이니까 이것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을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정덕 3년에 37살이 되어서 봄기운이 한참 피어올 때 마침내 용장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그 용장에 도달하기 전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또 잡힐 뻔 잡혔는데 몰래 빠져나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어떤 절에 들어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이 행색이 초라한 건 여러 절까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워주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 절 바깥에 그 향불을 피우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호랭이들이 항상 왔다 갔다 들썩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내줬으니까 한없이 절 바깥에 있는 조그만 그 향불 피우는데 거기에서 이 지친 몸을 들고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랭이들도 왔다 갔다 그냥 그런 걸 했는데 이 호랭이도 그 왕양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 중군이 문을 열고 거기 향불 피우는 데를 나와 보니까 한 청년이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호랭이 소리 밖에 절에서 계속 들었는데 이 사람은 멀쩡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기이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인도해서 절에 인도했는데 그 인도했는데 바로 그 전에 결혼식 날 저녁에 결혼식 참석 안 하고 철주궁에 도사하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죠. 그때 철주궁에 도사가 그때 96살이었는데 그때 바로 또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 만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자객을 따돌리고 그 다음에 배가 파산이 돼서 이곳에 왔는지 상세히 얘기하고 나는 이 도사님처럼 이제 벼슬 다 버리고 그만두고 안 가려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용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사가 얘기하기를 자네는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자네가 그 종족을 감추면 아버지한테 오히려 화를 미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용장에 부임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그 충언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왕양명은 용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북경에서 한참 떠나서 용장이라는 데 도착합니다. 이건 귀유성의 그러니까 수문현이라고 하는데 그 문을 글을 닫는다는 그런 형인데 거기에 용장의 역승 그러니까 역승이라는 건 우리가 파발마를 그 옛날에 했으니까 그 역에 하나의 그 조그만 역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벼슬도 아주 막단 벼슬을 줘가지고 유군이 생각하기에는 그 원래 그 옛날에 귀주성은 너무 변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묘족이 살고 묘족들은 이 중앙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 세력을 대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묘족 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 그쪽은 너무나 살림이 울창하고 독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독충 중에서 이 전갈 같은 건 한번 걸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벌써 거의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양명 학회가 거기서 처음 열릴 때 한번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직접 뭐 안 하고 상해에서 가가지고 귀주에 비행기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 우리 김포공항보다 더 작은 말하는 그런 공항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공항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는데 저녁을 중수함은 잘 먹지 않습니까? 저녁 상을 차리는데 뭔가 이상하게 나와요. 보니까 전갈을 튀겨낸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튼 다 먹습니다. 뭐 책상 다리만 빼놓고 다 먹는다든지 이 전갈을 튀긴 그런 요리도 나올 정도로 전갈이 아주 많은 우글거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곳에 귀향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는 귀향 가다가 죽어라. 그저에서 죽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부분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그래도 시종 몇 명을 데리고 귀주 영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왕양명의 정난동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거주할 집도 없고 오직 흙을 쌓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중에 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족 풍성은 해로운 신, 부신을 존경해가면서 외부 인사만 도착하면 왕왕 그를 죽여서 신에게 제사드린다.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이 용장에 처음 도착하자 바로 가시에 찔려가며 초가집 한 칸을 겨우 쳤습니다. 어깨는 어디밖에 되지 않고 누적된 피로만 불끈했습니다. 왕양명은 원래 가시나무를 털어 삼고 그걸 써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초가집은 도저히 구멍이 숭숭 새벽 찬바람이 술술 불어들었습니다. 집 꼭대기는 풀도 묻었고 비바람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용장의 백성은 이제 뭐 사슴과 같이 노는 야만 생활이었고 그들은 순방했지만 왕양류의 신전에서 모여서 알지 못한 말을 서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차로 왕양류의 그 사람은 정을 나누고 왕양류의 음식도 갖다주고 그렇게 합니다. 왕양류의 선생이 처음 도착해서 이민족 사람들은 선생을 죽이려고 해서 신에게 점을 쳤는데 불길하다. 밤에 꿈을 꾸는데 신이 알려줬습니다. 이분은 성현이다. 너희들은 조심해서 그의 교훈을 경건하게 들어야 한다. 그날 저녁 같은 꿈을 꾼 사람이 몇 명이나 수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서로 꿈 이야기를 해보니 서로 똑같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선생을 우러러보고 음식을 제공하며 아주 골육같이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갖다가 울타리를 삼고 저같이 꿈을 겨우 엮어서 지내다가 얼마 뒤에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로 이사한 뒤에는 좀 조용한 정취를 즐겼으며 이때 상당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당시 왕향을 따라 용장에 온 사람들은 모두 세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동굴에 왔을 때 이게 전형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찾았으니 다시는 밥집은 수고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이 상황을 왕향은 이렇게 시로 읊었습니다. 어린 심부름꾼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동굴 속에 사는 것은 그다지 나쁘진 않아.
사람의 힘으로 집을 얼기설기 엮지 않아도 되고, 안아도 아니라 안아도 되고, 안아도 자연의 교묘함이 고맙게도 아루새겨 깎아놓았네. 그러니까 동굴을 아주 잘 깎아놓듯이 이렇게 그 속에 사니까 맑은 샘 설거지하는 곳에 비치색 안개가 또한 저녁을 입니다. 우리는 서로 희덕거리는데 주인은 스스로 기뻐하여 즐거워한다. 비록 계급의 영화는 없고 또 세상의 역할은 싸움은 멀리 하더라도 다만 설련은이 꽁꽁 얼까 두렵네. 구름이 깊고 송옷은 얇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 동복들은 시중하는 사람들은 천연적 거지처럼 아주 과찬하고 세속을 멀리 떠나 즐거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왕형은 작은 시내 세시다고 가까이 쓰면서 자기의 얼굴을 떠나보니 백벌이 성성했습니다. 그러니까 36살 밖에 안 돼 백벌이 성성하니까 아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에서 한 소리를 지어서 년년 약 기수 해마다 그러는 것 같이 한 번 가보면 돌아올 멈춤입니다. 한 번은 흘러가는 100년 안에 나이든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뭐 그래도 이 도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왕양명이 자기가 허송세월을 하다고 다시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외부상은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신변 가복들도 매우 스가린 고통 중에서 악역이 행한 뒤로 앞뒤에 병이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우울증까지 겹쳤습니다. 왕양명은 스스로 나무를 해다가 그들에게 죽을 쑤어서 버렸으며 우울한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그 효과가 나지 않자 고향의 민요를 또 들려준다고 객으로 웃게 하는 마음을 달랬다. 그러니까 이 오히려 아랫사람이 그 왕양명을 이렇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왕양명에 데려간 그 보복수를 갖다가 주위 사람을 이렇게 극진히 살폈다고 하는 것이 위의 사람이 아랫사람을 오히려 더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장은 효를 너무 강조해서 효제. 효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효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제는 동생이 형한테 또 복종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그 효제. 효제상이 너무 강해서 어른이 애들 때리거나 뭐 욕하고 그래도 그 보통으로 온 생각을 함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든 것은 뭐냐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이런 말인 뜻이 어린이를 잘 보호해야 된다 하는 말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왕양명은 아동에 관한 그런 그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전승동을 보면 거기에서 아동의 습성을 잘 다이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아동을 억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아동은 스승을 원수로 생각한다.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비위를 잘 맞추고 아동의 그 심성에 비위를 맞추는 심성에 따라서 아동을 잘 자라게 해가지고 해야 키워야지 무조건 엄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매우 다스려면 안 된다. 그렇게 할 경우는 원수같이 생각한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그 왕양명의 아동을 위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왕 자기는 아랫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요같이 왕양명은 자기가 데려간 사람 혹은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급진히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비록 영역 득실의 어려움을 처인이 대면할 수 있었지만 삶과 죽음의 도에 대해서는 아직 통달을 해서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문제,
이게 영역은 뭐냐면 항상 잘 되는 것 뭐인 게 아니라 아주 못해서 저 뭐냐 정장도 맞고 그러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예와 모욕 이런 것은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만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아직까지 화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지 언제든지 미수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늘 엄습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여기에서 농장에서 석곽을 만들어. 이게 석곽이라는 것은 그 뭐냐 우리가 관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은 사람들하고 곽은 그 뒤에 그 치우는 덧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돌이 있으니까 뭐 돌을 쌓아가지고 곽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무덤 속에 그러니까 일종의 돌 무덤 비슷한 그 속에 돌의 속에 단장에 앉아서 항상 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